바깥에부터 먼저 껴주고 안에를 쭉 눌러주면 바로 장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듀얼 스크린이 바로 동작하게 되죠. 네, 생각보다 잘 게임을 잘하죠. 제가 5G 요금제에 대해서 막 살펴보기 전에, 알아보기 전에, 이거 비싸가지고 어떻게 쓰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95,000원짜리 요금제를 47,5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5G가 잘 잡히고, 안테나도 만땅이에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LG U플레이어스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V50 신규 모델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제품은 한 1년 동안 사용해보면서 그 5G 프리미엄 요금제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보다가 1년 뒤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가 제품을 언박싱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면 좋을 텐데, V50 제품이 너무 궁금해서 제품을 받자마자 제가 낮에 카페에서 언박싱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상을 남겨놓았는데, 영상 먼저 간단하게 제품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저는 칩셋을 좀 유익 있게 봤어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 칩셋이 들어갔는데, 이게 현재 국내에서 갤럭시 S10, 거기에는 엑시노트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GPU 성능이 스냅드래곤 855가 훨씬 앞서가지고 아마 게임할 때 되게 좀 유용할 것 같다. 좀 그런 관점에서 제품을 리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VR 헤드셋 있고, 그 다음에 본품. 듀얼 스크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을 재포장하고 언박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먼저 이렇게 열면 유플레이어스에서 진행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네, 이렇게 종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5G 팜플렛이 들어있어서 5G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R 헤드셋. 엄청 크죠?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V50 신큐 본품이 있는데, 네, 제가 먼저 뜯어버려가지고, 네, 저렇게 상처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LG 듀얼 스크린. 네, 이거 역시 제가 뜯었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또 남아있네요. 네, 좀 이따가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 유심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노 유심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폰에 꽂아놔서 여기에는 빈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나노 유심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V50 신큐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개봉하면 제일 먼저 천이 한장 있는데, 네, 스크래치를 막아주는 천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던지고 제품을 꺼내 보면 했는데 이미 뜯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비닐이 풀어졌네요. 네, 그럼 다시. 자, 여러분들은 아까 장면을 잊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제품을 꺼내면, 네, 이렇게 필름이 쌓여져 있고, 자, 필름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뜯는 소리 들으면서 제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은 진짜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네, 무게도 꽤 가벼운 편이에요. 네, 일단 두고, 다음으로는 사용 설명서들. 어차피 읽지는 않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G 이어폰의 경우는 매번 좀 고급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제가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줄 자체가 이렇게 꼬이지 않는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캡들 포함되어 있죠. USB 충전선이 있습니다. 타입C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충전 어댑터. 충전 어댑터는 자세히 보니까 9V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타입C를 USB로 전환할 수 있는 커넥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50 신규의 최고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듀얼 스크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게 되면, 네, 박스는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포장되어 있고, 이거 역시 필름을 뜯게 되면, 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펼치면 안에 스펀지 제거하고 안에가 스크린이고 겉에는 스크린이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옆에는 네, 버튼들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버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고급스러움이 보이는 네, 듀얼 스크린 케이스입니다. 안에는 저 단자를 통해서 전원과 스크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VR 헤드셋. 네, 피코라고 적혀있고 일반적인 VR 헤드셋들과는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제품을 꺼내보면 네, 설명서, 뭐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는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리모컨이 같이 있습니다. 원래 리모컨에 건전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미리 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조작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약간 터치도 되고 그 다음에 클릭도 되고 버튼이 두 개가 더 있죠. 네, 안에 보시면 제가 껴놨던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사은품으로 같이 포함돼서 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VR 헤드셋. 네, 나름 고급스럽고 약간 천, 패브릭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나쁜 느낌의 재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에 감싸는 쪽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네, 찍찍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남녀노소 네, 고정한 데 문제 없어 보이고 스마트폰은 여기에서 껴서 넣을 수가 있고 스마트폰의 높낮이를 저 가운데 클립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끼울 때 어떻게 끼우냐면 이렇게 당겨서 끼울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끼운 뒤에는 이렇게 고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바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게 되면 네, 저렇게 LG V50 신큐라는 로고와 함께 로딩이 되고 있고 LG U+ 5G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는 이미 세팅을 다 해놔가지고 지금 바로 화면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뜨는 속도가 되게 빠르죠. 네, 그러면 뭐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고 거의 화면 베젤이 꽤 얇은 편이어서 쾌적한 환경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 보시면 네, 렌즈가 카메라 렌즈가 3개가 있고 네, 지문 버튼 그리고 전면에 전면 상단 보시면 네, 전면 카메라 2개가 있습니다. 네, 지문으로 네, 잠금 해제하는 것도 꽤 빠른 편이고 아래는 3.5파이 네, 오디오선이 있고 USB 타입C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네, 전원 버튼이 있고 그리고 유심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는 네, 마이크가 있는 것 같고요. 좌측 보시게 되면 네, 볼륨 버튼이 위아래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부를 수 있는데 의외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는 쉽게 장착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 부분이 맞닿아야 되는데 바깥에부터 먼저 껴주고 안에를 쭉 눌러주면 바로 장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듀얼 스크린이 바로 동작하게 되죠. 이것을 뭐 갤럭시 폴드처럼 뭐 왔다 갔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컴퓨터에 듀얼 모니터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알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게임 패드가 따로 내장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게임 패드 조작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 감도가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만져보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만져보고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많이 놀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요즘 즐겨하고 있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한 판을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인기가 많아서 게임 매치가 생각보다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패드가 느낌이 되게 좋아요. 막 진동도 오고 네, 생각보다 제 게임을 잘하죠. 지금 촬영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냥 여유롭게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안할게요. 자, 그럼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게임이 뜨지? 네, 끄고
이 듀얼 스크린을 가볍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이렇게 팝업처럼 버튼이 쫓아당겨 가지고 듀얼 스크린을 언제든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씨가 잘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버튼들이 있고 원하는 거에 따라서 터치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앱 하나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면을 보낼 수 있고 저기서 하다가 화면을 땡겨올 수가 있어요. 진짜 컴퓨터의 듀얼 모니터처럼 딱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지는 게 각도별로 좀 펼쳐지는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또 펼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쓸 때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요게 그 덮이는 그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소리 들리죠? 착, 네, 괜히 막 이렇게 접게 되는. 그리고 은근히 내구성이 좀 튼튼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빼는 방법은 이렇게 안쪽부터 하나 빼고 그 다음 겉에 빼면 바로 빠지니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제품 박스나 아니면 제품에서도 보셨듯이 이 V50 신큐 같은 경우는 5G에 되게 특화된 스마트폰이에요. 5G 자체가 이번 연도에 좀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모델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5G 요금제가 좀 비싸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 제가 한번 쭉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원받는 요금제를 설명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제가 1년 동안 어떤 요금제를 지원받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원받는 요금제는 5G 프리미엄 요금제이고 요금은 월 95,000원입니다. 95,000원이라 그러면 좀 비쌀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거의 한 달에 통신요금으로 10만원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할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선택 약정, 그것을 걸게 되면 한25%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금을 95,000원이 아니라 71,250원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프로모션 행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6월 30일, 그 6월 말일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월 5,250원을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5G 프리미엄 요금제를 한 6만원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좀더 좋은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이 요금제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250기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6월 말, 그 6월 30일 전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혜택으로 2년 동안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해준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같은 거 주변에서 막 나눠 쓰고 하잖아요. 그게 한 50기가인데 이것도 6월 30일까지 하면 한 100기가 두 배로 늘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막 태블릿, 아니면 뭐 아이패드, 셀룰러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기가 여러 개일 경우 막 회선 때문에 조금 막 골치 아프기도 하고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수 있는데 현재 이 요금제는 1회선이 무료로 제공돼요. 그런데 역시 6월 30일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회선이 2개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사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가입하면 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U+ 모바일 TV, 지니 뮤직, U+ VR, AR.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을 지원해주고, 막 제휴 게임이나 막 이제 그런 데이터 관련 그런 거 쿠폰을 또 제공해준다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넷플릭스를 3개월로 무료로 제공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G에 관심이 있고, 제가 리뷰하려는 이 V50, 이 제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막 가입하면 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LG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가족이 여러 명 묶이면 할인이 진짜 끝없이 막 내려가요. 막 가족들이 막 여러 명 늘어나면 막 인당 계속 막 추가 할인이 막 들어가고 거기에다 가족 수만큼 모바일 데이터도 제공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따로 쓰시는 분들 그 U+로 통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 요금에서 막 추가 할인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밑에 자막 따로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5G 프리미엄이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5G 프리미엄 가족 할인이 있다라고 해요. 그 5월 이후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참쉬운 가족 결합 이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할인이 된다라고 하니까 5G를 만약 가족 단위로 바꾼다 라고 하게 되면 진짜 할인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이 중복적으로 막 받게 됐을 때 가족이 한두 명이다. 그러면 한 37%, 37.5% 그 정도 할인이 돼서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되고 가족이 3명이다.
그러면 50%까지 할인이 돼서 95,000원짜리 요금제를 47,5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5G 요금제에 대해서 막 살펴보기 전에, 알아보기 전에 이거 비싸가지고 어떻게 쓰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유플러스에서 많은 혜택과 많은 지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LTE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좀 그런 구조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V50가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그냥 듀얼 스크린 아닌가? 라고 했는데 듀얼 스크린을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작업들을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리뷰할 때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5G가 안 터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지인들이 5G 요금제를 막 쓰고 있어요. 막 SK나 KT.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막 5G가 안 터지고 그냥 다 4G로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인천이고 지금 여기가 방 문 다 닫고 벽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5G가 잘 잡히고 안테나도 만땅이에요. 제가 LG를 개인적으로 막 좋아한다 좀 그런 말을 그런 영상을 한번 남긴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LTE가 너무 잘 터져가지고 그런데 그에 이어서 5G까지 지금 엄청 잘 터져가지고 제가 지금 와이파이를 원래 집에서 잡아서 써가지고 막 했었는데 그냥 와이파이보다 5G가 더 빨라요 집에서도. 그래서 와 이거 앞으로 좀 물건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마무리를 해봅니다. 제가 이것저것 막 두서없이 여러가지 정보들을 좀 전달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당 내용을 블로그에도 제가 차례대로 잘 적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거기 가서 밑에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V50를 1년 동안 사용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좀 이 부분은 컨텐츠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확인해가지고 뭐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거나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바로바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올리는데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와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